조용히 하고 너희들도 노래방 가면 나에게 불러줘.
아니, 아니, 아니.
듣고 싶단 거야? 혼자. 왜 이제 어디 보자. 어? 맞는데? 3, 4, 5, 3. 맞다. 이 노래는 마지막으로 오늘. 까지 제가 이제 35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는 날입니다. 아, 저녁 먹고 혼자서 그 노래방에 와서 그냥 보내긴 좀 밋밋해서 노래방에 와서 제가 평소 부르던 노래 몇 곡을 불렀는데요. 35년 동안 기뻤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고 두려웠던 일도 있었고 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교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만난 제자가 건 뭐 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35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뭐 학생 숫자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
한 학년이 600명, 700, 60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, 에, 그 정도로 이렇게,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, 만 명이 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그, 이 영상을 뭐 나중에라도 볼 제자들이 있겠습니다만은, 제가 이제 인덕공고에서 시작해서, 그 다음에 동북고, 숭인여중, 그 다음에 엄북중, 방이중, 그 다음에 자양고, 면목고, 천호중을 끝으로 이제 35년에 교직을 마감하게 됩니다. 교직을 떠난다고 해서 이제 다른 세계,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건 아니고요. 제가 그동안 35년 동안 정말 많은 콘텐츠들, 교수법 같은 걸 이제 개발을 했는데, 그거를 그냥 놔두고 교직을 떠나기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들을 그동안 이제 좀 정리하고 가자. 그래서 4년 동안은 제가 책을 뭐 6개월에 한 권 정도를 책을 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이번 지금은 이제 낯선 행동의 예방과 대응법. 학생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무척 힘들어 하셔요.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실라나 모르겠지만, 특별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좀 늘어서, 그것에 대한 대응법에 대한 책, 그리고, 어떻게 하면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인가. 그런, 또 책도 준비를 해서 쓰려고 하고요. 그래서, 오전에는 이제 주로 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후에는 학교 안에 있으면은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수업이란 게 있고 하니까. 근데 지방에서도 저의 수업에 저의 그 교사 선생님들께서 강의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. 이제 그럴 때마다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방학에나 하지 평상시에 하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강의들. 그런 강의들을 이제 쭉 앞으로 어디든지 가려고 해요. 제주도, 경상도, 뭐 전라남도, 어디든 멀더라도 제가 좀 가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또 강의하고,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제가 약초 캐는 걸 좀 배우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. 왜냐하면 또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, 거기다가 이제 좋은 약초, 자연산 좋은 약초를 캐서 이렇게 약을 달이든지 약수를 달여서 먹으면 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, 교직을 뭐 학교 밖에 학교 교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노래방에서 뭐 하니까 바깥에서 좀 소음이 들렸죠? 봐주신들 여러분들 고맙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계속 만날 겁니다. 카톡방 나가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빠이빠이, 안녕.